룸서비스 제일 좋아한다고 뭐 이러는데 그냥 뭐 막 이렇게 뚜껑 열고 막 이렇게 쓱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삼각김밥도 많이 먹고요. 거기서 뭐 라면도 많이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그런 걸 먹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좋지 않아요. 저는 왜 최하정 씨랑 이렇게 오래도록 같이 가깝게 거죠. 지냈냐면 어떤 사람은 하루를 버티듯이 사는데 이 사람은 하루를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매력이 많다 언니. 네, 그랬더니 알았어 적절하게 내가 분배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비밀이 존재하던가요? 어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사는 빌라에 이제 그 4층 아저씨가 이사를 가시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 얘 이제 떠나면 못 뵙겠네요. 그랬더니 얘 최하정 씨도 전 아무 말 안 합니다. 4층 아저씨 잠깐만 어디로 이사 가시는지 좀 섭외해봐요. 그래 이웃들은 아무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아무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부러 사람이 없는 사이에 서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뭐 볼 사람이 없고 분명히 아무도 안 봤다는데 그리고 제가 뭐 연애에서 뭐 연애하는데 뭐가 그게 뭐 그럼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못하는 게 흉인 거지. 아니 결혼 못하는 것도 흉 아니에요. 낭만을 잊지 않는다는 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그러는데 윤종신 씨랑 정선희 씨랑 2002년도에 스캔들이 났어요. 예? 네? 왜 났죠 그게? 야 작가들이 대단하네. 이걸 조사한 작가들이 아니, 대단하네. 이거 정말 관심 없는 스캔들이야. 이게 이제 우리 입구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로? 이게 아, 진짜? 비하인드가 있는 게 아니, 윤종신 씨랑 정선희 씨도 소주 좋아, 그래, 술 잘 네, 먹고 정선희, 김원희 근데 우리는 이 정도쯤에서 얘기해도 귀속만 하는 것처럼 보여. 이게 나와봤어요. 그리고 윤종신 씨가 그때 저한테 그 스캔들 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야 봤냐? 아 오빠 우리도 이게 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즐거워하는데 윤종신 씨가 그랬어요. 어차피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물어보면은 오빠가 되게 상남자라고 얘기해라. 그 와중에 그래도 네, 그리고 시켜요? 왜 이렇게 뭐 요즘 만나지 않냐고 또 물어보면 네가 차갑다 그래. 네, 술리에 맞아 이러면서 술리에 맞아. 네, 그게 술리에 맞아. 그게 벌써 10년인가요? 10년 그렇죠, 전인가? 네 10년 됐죠. 장기하 씨는 어때요? 장기하 씨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자 연예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연예인 1위로 뽑혔잖아요. 그런 거 어디서? 저, 아니 이선 씨도 그거 매니저가 줬구나 이거. 장기하 매니저로 1위 열심히 하고 여자 연예인도 만나보셨죠? 그러니까 그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냐고요? 아니요 사귀어봤지. 여자친구. 아 연애 일부러 머리 나쁜 척해. 이런 건 이상한 겁니다. 지금 사귀운 사람이 여자 연예인인가 보다. 우리끼리인데 뭘. 하도 남 얘기. 남 얘기 우리끼리 아니고 방송이에요. 네 뭐 과거에 뭐. 제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과거에. 사실 제가 처음 그 싸구려 커피 내고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는 진짜로 많이 저를 궁금해하셨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는 자리마다 좀 환대를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그때는 내가 좀 이런 분도 만나게 되는구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장기하 씨는 어떤 매력이 있냐면 남자가 볼 때 좀 천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 가진 것 같은 우리가 갖지 않은 다 가진 것 같은 다른 세상에 사는 우리는 좀 거칠고 뭐 이렇게 직설적이고 솔직하진 모르지만 저분은 뭔가를 다 알면서 이렇게 뒷전에 물러나서 그래 너희들이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가수는 약간 위장 직업 같은 거예요.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은 것 같아요. 커다란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공연 장기하 씨는 남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남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편한 거예요. 아 장형 이렇게 그러니까 장형이 하나의 그 남자분들이 부르는 애칭이 라디오에서 돼가지고 솔직히 근데 이해는 가요. 사실 저희 그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대가 타방송 성시경 씨 뭐 슈퍼주니어 아 슈퍼주니어 사실 남자분들이 듣기 어려워요. 그치. 할 것 같아. 쉽지는 않아. 쑥스러워하면서 왜 어려워요? 심하게 아 시경이 형은 괜찮은데 슈퍼주니어 걸려서 얘기 못하겠어. 근데 제가 장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보니까 장언니라고도 불린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유희열 씨께서 네, 네. DJ라면 여자 목소리 흉내를 내야 된다. 유희열 씨가? 그래서 하는데 정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냥 변태 목소리. 성별은 모르겠는
그냥 얇은 변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유열 성별을 네. 모르겠는 얇은 근데 그걸 듣는 순간 하고 싶다.